자, 오늘도 립 액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는 이게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바로 어떤 분이시죠? 조이너 루카스랑 yes.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 곡 제목은요? 곡 제목은 Stranger Things. Stranger Things. 낯선 자의 그런 것들. 오. 나도 몰라요. 어쨌든 이거 약간 직역인데 Stranger Things. 어쨌든 저번에 조이너 루카스님도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가 있었고. 네, 조이너 루카스님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I'm not a racist라는 그 뮤비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죠. 사회적인 이슈도 다루고 좋습니다. 아주. 혹시 이 래퍼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I'm not a racist. 예. Yeah.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님은 대충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리액션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뭐 당부드릴 말씀은 당연히 저희 주관적으로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감정이든 어떤 뭐 이걸 비판한 거든 그런 감정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진짜 뮤직비디오 아티스트의 음악 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즐겁게 리액션 하는 거니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더 즐겁게 리액션 시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럽. 저희 진짜 원럽이에요. 다 사랑합니다. 예. 박해주의자. 그러면 서론이 길어졌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액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액션. 차가 안 들리고 있어요. 차가 안 들리네. 어? 혹시 뭐 야한 장면 나오는 거 아니죠? 차 흔들리는 거. 아니 이 사람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오 머리 약간 중국 변발스러운 네. 머리를 하고 있다. 소리 찰지죠? 소리 아주 찰졌어요. 전에 시간을 드릴게요. 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나 네. 봐요. 오 역시 미치신 분이죠. 크레이지 펄슨. 뭔가 정말 요즘 이런 약간 힘 뺀 목소리로 되게 타이트하게 한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오. 이거 자기 지금 노래 실력 숨기고 있는 거야. 나중에 터뜨리려고. 패스트 컨트롤. 오 조이너 루카스 멋있는데요? 저 트럭이 뭔가 있나 봐. 뭔가 근데 저런 장면도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꼭 내면을 보여주는 건가? 그냥 멋있으려고 찍은 거 아닌가요? 핫걸. 아 이분 굉장히 옷 내려갈까봐 조마조마해. 헌팅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아. 미국에서 훅업, 훅업이라고 하죠. 훅업. 한국에서는 저렇게 아무리 트럭 타고 가서 여자애들 불러도 헌팅이 될 확률이 되게 적죠. 안됩니다. 와 납치 아니야 납치? 저 버스 안에, 저 트럭 안에 거의 클럽이에요 지금. 아까 봤는데 좋은데요 이 아이디어. 트럭 안을 클럽으로 개조했고 노는 거예요. 저 돌아다니면서. AB 굉장히 둘 다 타이트하죠. 네. 올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였어요. 약간 일 그거 같은데 전범기. 저희 뭐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파이팅. 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점점 지금 할 수 있죠. 크리스 브라운이 보컬을 하려고 시동 걸고 있죠. 아 이 흔들리는 게 안에서 놀고 있어서 흔들리는 거구나. 지금 이 장면은 트럭 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안에도 저렇게 놀고 있고 아까 밖에 트럭이 막 흔들리고 점점 나왔다. 오 필살기 나왔다. 흥행 보증 수표 목소리죠.
What's up, officers? How you doing? What's up? How you doing? Oh, shit. It's Chris Brown. Hmm? Chris Brown이야. 누구? 너 몰라? 춤 이렇게 자신해 있잖아. 스토리지. 크리스 브라운 엄청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 자기 그런 거 한 적 없대요. 자기도 그런 거 본 적 없대. 나는 어때? You got no hand? 다음부터 운이 몰라. 춤을 나눌까지? 아, 몰라. 너 멋있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아, 지금 크리스 브라운의 보컬이 딱 들어가니까 노래가 확 사네. 맞아요. 어, 경찰분들 들어왔네요, 클럽 안으로. 뇌물을 줬겠죠. 어, 이 아저씨 이마 찰지게 마셨던 한국 사람. 경찰분도 지금 슬슬 시동 걸고 있죠. 제레브레이. 아, 이분 정체가 뭘지 궁금합니다. 뭘까? 또 왔어. 어, 만났어. 때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약간 영상으로 따지면 슬레이트 같으신 분인가 봐. 아, 시작할 때 톡 치고 끝날 때 톡 치니까. 아, 너무 재밌다. 오늘 이제 이렇게 조이너 루카스 앤 크리스 브라운의 Stranger Things 이거 뮤직비디오 봤는데 첫 장면부터 이마를 가볍게 맞는 장면부터 너무 즐겁게 봤고, 이제 뭐 트럭을 뭐 클럽으로 개조해서 막 사람들이랑 놀고 하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중간에 크리스 브라운님이 시동 거셔갖고 보컬 하는 데서는 저희 너무 신나서 아까 조금 소리 질렀는데 네. 귀 아프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랩을 막 하다가 점점 보컬로 가다가 빵! 아, 진짜 뭐 노래 너무 즐겁네요. 여러분도 이 노래가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고, 저희의 리액션도 그냥 가볍게 과연 아시아인 중에 코리안 가이즈, 코리아에 사는 남자 두 명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봐주시면 저희도 좀 재밌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리액션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좋은 노래, 좋은 곡, 좋은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레이크 사랑합니다. I love Drake. 갑자기? OBO. Yeah, man. 네, 갑자기 드레이크님을 갑자기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거 드레이크 브랜드예요.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를까봐. OBO, October Very Own. 어쨌든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가 드레이크한테 광고가 들어올 수도 없는 위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애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네요. 토론토에서 샀습니다. I bought it from Toronto. 오케이. Okay. 그럼 오늘은 리액션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릴 라이브든 또 릴 액션이든 또 저희가 공연 영상들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저희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 흔적을 계속 찾아봐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외쳐보죠. 릴 액션!